보내십니다. 모두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송강호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본인이 맡은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글쎄요,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많이 이제 너무 기대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원 백숙 가족의 가장 김택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현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에서 글로벌 IP 기업의 CEO 박사장 박동익 역할을 맡았고요. 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여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장의 아내 연교 역을 맡은 조여정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여식 씨. 네, 안녕하세요. 천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 역할을 맡은 최효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담 씨. 네, 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막내 기정 역을 맡은 박수담입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혜진 씨. 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 추승 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촬영하는 어떤 영광을 누렸던 감독으로서 되게 기쁜 작업이었고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기생충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좀 전에 이 무대 위에서 배우분들의 사진 한 장 찍으셨는데 감독님도 오늘 무척 설레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설레이면서 또 뭐 초조하기도 하고 개봉 시즌이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 기생충. 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감독님 어떤 영화입니까? 기생충.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생충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에.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이 배우분들 이 모든 캐릭터분들도 뭐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 예. 네. 아주 뭐 위생적으로 다 완벽하신 캐릭터들이고. 그럼 뭘까? 뭐, 예.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에 님의 침묵 그러면 뭐 님은 뭐지? 뭐 이러면서 뭐 국어 참고서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뜻이 뭘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한번 영화를 보고 나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네요. 예. 지금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역시 위트 넘치는 감독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감독님. 예고편에 나레이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박정자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실제 영화에도 박정자 선생님이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나옵니까? 그 예고편을 이제 그 녹음을 하신 날 네. 박정자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또 영화인 선배님으로서 마침 제가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정자 선생님께 녹음 끝나시고 제가 바로 직접 감사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멋지게 녹음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박정자 선생님께서 아니 왜 영화 찍을 땐 연락 안 하고 예고편 때 연락 안 하고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또 제가 김기영 감독님 옛날부터 존경하는 분이신데 거기 김기영 감독님 이어도 같은 영화에서 놀라운 연기 보여주시는 선배님이고 또 수많은 또 목소리, 또 전설적인 목소리 가지신 분이라서 저희 기생충 영화의 어떤 독특함과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박정자 선생님 같은 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모신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저희 영화를 처음 이렇게 알리는데 혁혁한 어떤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칸 영화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칸 국제 영화제, 홍준호 감독님 벌써 다섯 번째 칸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쾌거가 아닐 수 없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뭐
영광스럽고 떨리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저나 이제 강호 선배님도 아마 저보다 더 여러 번 칸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처음 가는 배우들도 있고 몇 번 갔던 배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언제 가든 뭐 늘 설레이고 새롭고 또 긴장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장 그런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신작을 이제 우리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처음 선보이게 되니까 그 자체로 되게 기쁘죠. 그렇지만 또 약간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100%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영화를. 네. 그 외국분들이 워낙에 한국적인 영화고 여기 우리 배우분들의 몇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한국 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깐느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의 반응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장혜진 씨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가보게 되는데요. 영화제 자체 참여도 처음이고 너무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가서 많이 보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박소담 씨도 지금 굉장히 예, 설레는 느낌인데 네,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크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가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옆에 최우식 씨는 부산행 옥자에 이어서 세 번째 칸 진출의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 왜. 근데 그 부산행 때는 이제 작은 역할로 했었고 또 옥자에서 되게 작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또 기생충으로 뭔가 더 큰 역할로 이렇게 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인데 그 세 영화 중에 이번에 비중이 가장 커서 네.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조혜정 씨 오늘 정말 강렬한 레드드레스 그래서 더 칸이 기대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소감 좀 여쭐게요. 네, 저도 칸 영화제 처음 가봐서 그냥 설레기만 해요. 실감은 안 나고 그 실체를 아직 잘 모르겠어서 가면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충분히 즐겨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규 씨 2014년 끝까지 간다고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어요. 예, 기획 일정 때문에 감독님하고 그때 제작자분만 가셨고요. 맞아요. 예, 네, 이번에 참여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식이보다 역할이 많이 작아서 태어나려고 그랬거든요. 아쉬워라. 예, 하지만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해요. 하지만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규 씨. 즐겨보겠습니다. 발모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환한 미소로 듣고 계신 칸의 남자 송강호 씨. 정말 저는 이분을 칸의 남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괴물, 미량, 농농농, 박쥐에 이어서 기생충까지 다섯 번째 칸 영화제에 진출을 하셨고요. 레드카펫은 무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쟁 부문의 초청은 세 번째입니다. 어떠신가요? 10년 만에 칸 영화제. 글쎄요. 지금 운 좋게도 그런 좋은 작품들하고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경쟁에 이제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 편 다 상을 받았어요. 저요? 예, 여우주연상, 이런 심사위원상.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무튼 좋은 경험과 또 세계 영화인들 속에 한 영화의 어떤 진화된 모습 그리고 발전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무척 설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송강호 씨, 최우식 씨와 이성규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영화에서 최우식 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최우식 씨에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아, 뭐 성균 씨도 뭐 분량은 최우숙 씨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아주 즐겁게 작업했기 때문에 예. 두 분에게 축하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나 진짜 마이크를 지금 잡으셨는데 우리 송강호 씨와 봉준호 감독님은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에 이어서 또 네 번째 협업이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인정하십니까? 아, 영광스럽죠. 예. 자, 늘 새로운 캐릭터와 정말 새로운 작품의 탄생을 두 분이 서로 만들어 오셨는데 6년 만에 함께한 호흡은 어떠셨나요? 선생님, 그 매번 놀라운 상상력 그리고 그 통찰적인 어떤 영화 작품들을 늘 꾸준히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느낌하고 좀 가장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괴물이다, 또 설국열차는 또 다른 어떤 그 장르적인 어떤 묘미와 즐거움을 줬다면은 이 영화는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도 네, 저는 뭐 지난 2002년부터니까 지난 17년간 이제 네 편의 작품을 송강호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참 기뻤죠. 영광이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어떤 작품의 어떤 캐스팅, 영화의 어떤 역할을 부탁드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이번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왠지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지가 되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좋았었고요. 본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식 배우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분량이 대사 한 줄 정도 차이로 분량은 적으시지만 그 분량과 무색하게 제가 요즘 뭐 축구를 좀 많이 봅니다만 메시나 호날두가 이 경기에 존재하면 11명의 선수가 같이 뛰는 거지만 메시나 호날두는 사실 뭐 작은 몸짓 하나나 작은 뭐 패스나 동작 하나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잖아요. 경기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비유가 좀 조악합니다. 어쨌든 배우로서 또 강호 선배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기 되게 많은 배우들과 이렇게 앙상블 중에서도 영화 전체의 어떤 흐름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강호 선배님의 위력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씨가 양끝에서 정말 완벽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성균 씨는 봉준호 감독님과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 기생충 어떤 점에 가장 끌리셨나요? 일단은 뭐 대본을 보기 전에 감독님과 강우 형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 좀 믿기지 않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게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제가 지금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은 느낌이랄까. 신인의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난 때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1차 때, 제가 1차 때 잘 안 취하는데, 급취해가지고, 감독님과 강우 형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행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본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리액션이 좀 과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량을 마저 못 보고 예, 감사 행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뭐 정말 추억이 몽글몽글이네요. 예. 자, 조현정 씨. 네, 정말 영화뿐만 아니라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늘 새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신데 오랜만에 또 영화로 뵙습니다. 네. 네. 기생충 어떤 점에 매료가 되셨는지? 사실 저도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어떤 작품이어도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니까 아주 작은 역할이어도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커서 정말 아주 작아도 하려고 했는데 조효정 씨는 생각했던 거보다 네, 네.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없이 행복하게 작업을 했죠. 네, 이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좋은지 친한지가 느껴지는 지금 대답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우식 씨. 네, 제가 오늘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본인 단추는 닿지도 않았어요. 네. 그 사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지금 여기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조금 있으면 이제 좀 긴장 풀리면 잘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잘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와의 인연, 감독님과 네. 두 번째 인연인데 옥자에 이어서 기생충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쭐게요. 아, 이제 저희 옥자 이제 그때 시사회 끝나고 네? 저희가 그 뒤풀이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요즘에 이제 뭐 할 거냐고. 네, 앞으로 뭐 할 거냐? 예, 네, 그래서 전 그때 뭐가 없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그 운동 좀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으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힌트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 감독님이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이제 그때 감독님이 다음에 이제 저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몸을 그대로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할을. 네. 네. 정말 예 자기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우식 배우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소담 씨. 박소담 씨는 기생충의 어떤 부분에 가장 끌리셨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저도 좀 굉장히 오래 쉬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말 믿기지도 않고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의 딸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너무나 끌렸고 되게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저도 우식 오빠보단 좀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아들, 딸 같은 구성원의 두 가족이 만나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도 흥미롭고 또 송강호 선배님의 딸이라는 네. 점이 굉장히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혜진 씨. 장혜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정말 다양한 연기 경력을 쌓아오셨고요. 영화 우리들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장혜진 씨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시고 다른 배우를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네. 감독님하고 미팅을 첫날 카페에서 했는데 그날 감독님하고 그냥 일상적인 수다만 한 2시간 정도 떤 것 같아요. 감독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전날 생각했을 때 뭔가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체중을 한 좀 더 늘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에 강원 선배님의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시면서 시나리오를 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언뜻 떠올라서 어 너무 재밌어요 그분 하시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그대가 들리세요 해서 어 왜 나한테 그랬었죠. 사실 제가 그 윤가은 감독님 우리들이라는 네, 네, 그 되게 네, 놀라운 그 독립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실제 뵀을 때 그 영화 속 모습보다 되게 날씬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오늘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약간 좀 그때 당황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뭐 체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엄마의 느낌을 좀 잘 살리고자 예, 서로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배우분들 모두 정말 일단 시나리오에 반했고 감독님의 영화에 무조건 함께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기생충 속의 두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캐릭터 영상.